5년 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참사를 겪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들. 이 중 단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 희생자들은 이곳 인천 가족공원 안에 있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서 기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이유 모를 질타와 무관심 속에서 힘겹게 버텨온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 그들의 사연을 오늘의 현장에서 들어봅니다. 전태호 씨는 5년 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지긋한 연세에도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 정도로 건강하셨던 아버지. 어르신들 이제 국토대장정이라고 자전거 갖고 4대강 돌고 제주도에 있는 그 올레길 거기가 이제 맨 마지막 코스인데 그거를 하시고 나면 이제 그랜드슬램을 하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주도를 가시기 위해 갖고 이제 세월호에 오르셨죠. 전 씨는 아버지와 많은 추억을 나눴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댁을 방문해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후에도 이제 뭐 매주 일요일 날 이제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금요일 날이나 이제 조금 바쁘다 싶을 때는 그래도 이제 뭐 토요일 날은 항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집으로. 2014년 4월 16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탄 배의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전 씨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곧바로 팽목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팽목항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쪽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넘어갔죠. 카페리오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 우르르 내려요. 아버지 있나 이렇게 계속 쳐다봤죠. 없더라고요. 안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모습이.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안 와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됐고 이제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여쭤보니까 아까 들어왔던 게 마지막 배다. 더 이상 들어오는 배는 없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망한 정도가 아니고 전원구조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내려가면서 이제 전원구조라는 이제 문구를 받았잖아요. 이제 그 문구가 나오고 이제 전원구조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가시면 이제 배 이제 저기 하셔갖고 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날 이후로 전 씨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진상 규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던 일은 모두 내려놨습니다. 왜 그렇게 허망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거의 이제 달려왔거든요. 근데 뭐 생활이라고 보면은 뭐 옛날 같은 삶의 그 윤택한 삶이나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뭐 유가족으로서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진상규명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밝히는 게 저희 의무고요. 유가족들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준 도움의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하나를 갖고선 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부단체가 들어오면은 항시 하는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현장권 물러가라. 해직자 이제 복직시켜라. 최저임금 인상시켜라. 그 문구가 항시 쫓아다니더라고요. 세월호를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자 말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그나마 저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 여태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6년 인천 가족공원 내에 마련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일반인 희생자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당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록과 희생자의 유품 등으로 채워진 추모관이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이 중단됐을 때도 있고 전기세가 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천에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적은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이게 좀
화두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대통령님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오셔갖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방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근데 뭐 총리님 바뀌시고 대통령님 바뀌시고 그러셔도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전 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나 이유 없는 질타를 받지 않고 오직 진상 규명에 힘쓰고 싶다고 말합니다. 일반인 대책위와 단원고 대책위가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두 개 단체 다 유가족 단체거든요. 다 같이 지금 같이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주 만나고 소통회의 하고 그 세월호 관련해서 뭐 재판이나 아니면 자료 수집하는 부분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은 뭐 일반인 유가족하고 저기 4.16 가족 협의회하고 이제 따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시고 똑같은 유가족 이제 유가족들이니까 똑같은 시선으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 문영광입니다.